그러니까 대신 네 간이랑 신장은 빼가 좀 그냥 들어라. 침착하세요. 신혜가 뭐가 보이니? 가까이 들려줄 수 있겠니? 여보세요. 제 말만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넌 누구야? 여기 썼네. 살려주세요. 안 죽일게. 대신 네 간이랑 신장은 빼가도 되지. 네, 112입니다.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죠? 어떤 남자가 저 납치했어요. 침착하세요. 제 말만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코드 제로 납치 사건 발생. 인근 지구대 긴급 출동 바란다. 주변에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김인이 지금 뭐라고 있어?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들려줄 수 있겠니? 네. 탱글탱글한 면발과 쫄깃한 건더기가 내 입에서 춤을 추고 있는 느낌이야. 국물은 바다다. 서해안 어부의 고된 하루의 진한 향기가 고대로 담겨있는 것 같아 소리까지 맛있는 게 느껴져. 범인은 벤치인가? 뭐 하세요? 전대원 들어라. 지금 당장 편의점으로 출동해 해물만 라면을 사오도록. 사장님, 여기 라면 있어. 여기 있어요. 누가? 잠깐만. 해물 맛이 아닌데? 아, 해물 없어. 네. 어떻게 됐어? 지휘에는 왕뚜껑 해물 맛이 없습니다. 지혜수에도 없는데? 어쩌죠? 근처 세븐일레븐으로 이동합시다. 아, 오케이. 네. 자. 저 사람 지금 제 파이프 들고 저를 다가오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잠깐만, 이 소리는? 지금 당장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해. 네. 역시 범인은 피네펜이 분명해. 전대원 들어라. 지금 당장 영화관으로 가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혼자 보고 있는 남자를 체포하도록. 친구가 함께 크리스트 신혜씨 크리스트 이진욱이야? 성부관 성부관 어, 뭐 보겠어? 아니야. 아, 지금 입장은 커피도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네. 밤과 음악 사이. 어? 어, 밤과 음악 사이. 빨리 와! 아니, 토요일은 좋은 거 낫다. 밖에 나갔나 봐요. 그래? 지금 저 혼자예요.
그럼 지금이 기회야. 소리내지 말고 천천히 기어서 거기를 빠져나와. 천천히요? 언니, 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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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널 사랑해줘. 날 울리지 마요. 다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것보다. 살려주세요. 다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젖은 이 말 하나도 늘 수만만 나는 겁쟁이랍니다. 98점! 와우! 어디서도 넣으셨군요. 만점에 도전하세요. 나 노래방 좀 갔다 올게. 전대원 들어라. 지금 당장 노래방으로 출동! 계단이야? 엘리베이터! 아, 이 새끼 진짜! 빠갈라면 새끼 진짜! 아이고, 진짜! 뭐야? 신발도 벗어? 신발도 벗어? 아, 진짜! 나 이쪽! 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아이씨. 저 아니에요. 잠깐만. 저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에요.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 자, 여기는 출세. 아, 저희 코인 노래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같이 가. 선배! 같이 가요! 이번엔 진짜 죽여줄게. 언니. 전기줄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해요. 어떡해요? 전대원 들어라. 범인은 GD다. 지금 당장 GD를 잡아오도록. 아, 죽겠네. 야, GD를 어디서 찾냐? 근데 너 아까부터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거야? 여보세요. 너 누구야? 유세윤 씨 되십니까?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권주 검사입니다. 예. 지금 유세윤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있는 돈 3천만 원이 오후 12시에 일괄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진짜요?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딥니까? 여기 가산역 근처인데요. 지금 당장 택시를 타시고 신촌으로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도착했는데요. 앞에 보이는 회색 건물 3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잡았다! 니들 뭐야! 가만히 있어, 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오시엔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